짜부짜부! 안녕하세요. 짝퉁 전문가 짜보입니다. 오늘은 멋쟁이라면 하나쯤은 갖고 있는 폴로 랄퍼 로렌사의 볼캡 전문가 짝퉁을 비교해보려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을 한번 시험에 빠뜨려 보겠습니다. 이래 둘만 덜렁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정품이고 뭐가 짝퉁인지 분간이 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짜보의 3초 컷. 3, 2, 1. 정답은 A가 정품, B가 짝퉁이었습니다. 짝퉁은 외부 택이 없어서 구별하기가 쉬웠지만 중고거래와 같은 특수 상황에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 우선 폴로의 상징인 말부터 살펴봐야겠죠. 멀리서 봤을 때는 꽤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정품은 자수가 촘촘하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져 있지만 짝퉁은 곳곳에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보이고 모양도 이상합니다. 특히 정품의 말은 분명히 다리가 4개인데 짝퉁은 다리 말고 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짜부짜부! 로고 밑부분엔 정품엔 아무것도 없지만 짝퉁은 요래 덧댐 같은 게 박음질되어 있고요. 그 밑에 챙을 비교해보면 둘의 원단이나 두께는 거의 비슷하지만 박음질 선의 개수가 다릅니다. 정품은 핫, 둘, 셋, 넷, 네 개지만 짝퉁은 핫, 둘, 셋, 넷, 다, 여섯 개네요. 두 번째, 위. 위는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모자 꼭다리 부분에서도 차이를 찾기가 힘들고요. 다만 위에 뚫려있는 숨구녕이 정품은 이래 깔끔하게 빵꾸를 뚫어놨지만 짝퉁은 이래 뚫다만 구녕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옆. 옆부분을 보면 두 제품의 원단이 확실히 비교되는데요. 우선 색상은 말할 것도 없고 원단을 만져봤을 때 확실히 짝퉁보다 정품이 더 얇고 흐물거립니다. 그에 비해 짝퉁은 두꺼워서 각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정품은 아주 살짝 광을 내는 원단이지만 짝퉁은 아닙니다. 네 번째, 뒤. 여기서도 자수 퀄리티가 눈에 띕니다. 정품은 굵은 폰트로 촘촘하게 박음질되어 있지만 짝퉁은 전체적으로 허접한 마감이네요. 그리고 모자 조절 끈에는 둘 다 이래 버클이 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내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수박줄같이 생긴 덧댄 부분인데요. 짝퉁은 이 부분에 폴로라고 도배되어 있지만 정품은 아무것도 안 적혔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요 꼭다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 짝퉁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품엔 폴로 랄프 로렌이라고 적혀있네요. 그 외의 차이점으로는 내부 역시 짝퉁의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수 뒷부분이 매우 허접하고 반바지 부분을 한번 제껴보면은 덧댄 부분의 마감도 부실하네요. 마지막으로 정품엔 내부 택이 요래 달려있고요. 외부 택은 요래 생겼습니다. 자, 이래 비교가 끝났습니다. 폴로 같은 경우 해외 직구로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짝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짜부짜부!